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오늘 포항제철소 산재 사고 현장을 조사했는데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스코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포스코 노조에 이어 포스코 경영진은 오늘 또다시 언론의 정당한 현장 취재를 가로막았습니다. 포항시는 송도해수욕장에 유실됐던 백사장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다며 내년 여름 송도해수욕장을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오늘 포항제철소 산재 사고 현장을 조사했는데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스코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포스코 노조에 이어서 포스코 경영진은 오늘 또다시 언론의 정당한 현장 취재를 가로막았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숨기기에 급급한 포스코의 폐쇄적인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제철소 현장을 찾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포항 제철소 안의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해서 안전사고나 이번 같은 사망사고가 늘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이 드는데 왜 사전에 안전에 좀 많이 투자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상황을 좀 많이 봤고요. 남수희 포항 제철소장은 포스코 관리직 업무의 80%를 안전활동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잇따르는 사고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에서 뭐 이런 사태가 있는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도 포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바람에 저희들도 진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요. 지난 11일 포스코 노조에 이어 이번에는 포스코 사측이 취재진의 제철소 현장 취재를 강하게 제재해 논란이 됐습니다. 뭐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못 찍는다는 겁니까? 아니 그 사망사고 난 거랑 별개 문제 필요하다면은 사전 협조 하에 그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까? 지난 11일에도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원은 취재진을 향해 안전모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기자, 모두 MBC 나가. 나가라, 뭐냐? 웃지 마시고. 네. 아, 안 건드려, 안 건드렸잖아.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니, 여기 있어, 안 걸린다면서! 빨리 가! 같은 사람 여기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를 지금 막는 거니까? 숨진 홍 씨의 사인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두 차례나 포스코는 노동자 사망 현장을 비공개했고 취재진뿐만 아니라 정의당 집행부도 모든 촬영을 제지당했습니다. 포스코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억압적 분위기가 억압적인 취재 거부 관행이나 아니면 어떤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억압적 관행이 계속해서 사고를 불러오지 않을까. 수많은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외부에 밝혀지는 것을 금기시하는 포스코의 폐쇄적인 시스템이 시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MBC가 최근 방송한 특집 다큐멘터리 그샘물 쓰지 마라와 관련해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의 지역사회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MBC는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의 입장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포항 MBC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포항 MBC 특집 다큐 그샘물 쓰지 마라 방송이 왜곡과 악마의 편집으로 노동자의 자긍심을 상실시켰고 포항을 살지 못할 도시로 이간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포스코가 투자를 계획 중인 사업의 전면 보류를 회사에 요청하고 포항 지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가 해온 일체의 지역 공헌 활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의 점심 식사 등 포항에서의 소비 활동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직원과 자녀의 주소지를 타도시로 옮겨 포항을 50만 이하 도시로 만들어서 공무원 감축, 남북구 관공서 통폐합 등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고 언론에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포항 MBC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는 포항 시민과 포항시의 희생과 사랑,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은 포스코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지
포스코가 포항 시민들에게 베풀거나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노조가 특정 방송사의 다큐를 문제 삼아 50만 포항 시민과 포항시를 볼모로 협박하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가 지닌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50만 포항 시민과 포항시는 물론 언론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 MBC는 이번 다큐를 통해 포스코 철강 노동자들이 힘겹게 일궈온 50년의 성과와 명예를 폄하하거나 비하할 의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온 철강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체를 드러내고 누구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노동자를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2019년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전국 기업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용광로 브리더 대기오염 문제, 경상북도의 TMS 미설치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9명의 산재 사망, 대형 폭발 사고 등 최정호 회장 취임 이후 환경, 노동, 안전 분야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며 환경, 노동, 안전과 관련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언론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포항의 한 구성원입니다. 포항 MBC는 앞으로도 50만 포항 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학생 3명과 교사 1명이 감염돼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경주 안강 산대초등학교에서 527명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학생 456명과 교직원 71명을 검체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인 141번 확진자의 어머니가 오늘 확진되면서 경주의 총 확진자는 144명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안강읍에서 두 차례 연쇄 감염이 발생하면서 안강읍과 강동면에 오늘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은 밤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1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북경주 체육센터와 안강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포항시는 어제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오는 28일까지 관내 모든 병원의 면회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포항시는 일부 병원에서 보호자 출입증 하나를 여러 명이 돌려가며 면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선 병원에 보호자 출입 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출입자에 대한 관리도 이전보다 더욱 강화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56회 2차 정례회에서는 3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고 최숙현 선수 인권유린 사건의 재발 방지책과 고용노동부 경주 출장소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복희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원인은 인권유린이었다며 체육회 회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못한 경주시장의 책임론을 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2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고 경주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8명에게 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태료 1억 4천만 원도 시민 혈세로 탕진했다고 비판한 뒤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의시와 의문의를 맺고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의문의 실태를 점검하고 시 공무원들의 노동관계, 법, 교육, 약속 이행을 비롯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노력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임활 의원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경주의 사업장 종사자는 12만 5천 명, 포항지청 관할 5개 시군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 12월 기준 체불이 1,312건으로 포항청의 40%나 발생했는데도 근로자가 가장 많은 외동에서 조사를 받으려면
포항까지 5, 60km를 가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독감이 경주에 상주한다면 지역에 발생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박광호 의원은 산내면이 운문댐으로 각종 피해와 규제를 받으면서도 8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 배분율이 25% 선에 그치고 있어 경주시에 상향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배분 기준이 개정되어 산내면민들의 복지 전진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문댐에 물을 내주고 덕동댐 물만으로 부족한 경주시는 이마댐 용수 구입비로 연간 80억 원을 수자원 공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재야애종 타종 행사를 취소하고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 축제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돋이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일출시까지 불국사 주차장과 석굴암 삼거리, 한수원 본사 구간에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중점관리 대상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밤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한편 울진에선 지금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7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최근 포항 송도해수욕장에 가보셨는지요. 불과 몇 달 새 유실됐던 백사장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는데요. 포항시는 포항 송도해수욕장을 내년 여름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2007년 폐장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하면 송도해수욕장을 떠올릴 만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곳.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송도는 젊음과 낭만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사장 유실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결국 2007년 폐장했습니다. 백사장 복원이 본격화된 것은 2012년부터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수중 방파제를 설치했지만 모래가 빠르게 쌓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무려 15만 톤의 모래를 채워넣는 대공사 끝에 길이 1.3km, 폭 50m의 드넓은 백사장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모래 밭에도 걸고 뭐 지역이 또 발전되고 하긴 좋지요. 포항시는 백사장 복원을 계기로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으로 꼽혔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을 13년 만에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를 조금 줄이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4m 더 늘리는 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높이면 그 친수 공간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송도가 지금 좀 많이 세트되어 있지만 더욱더 나은 그나마 송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사장이 되살아나고 송도 해수욕장이 재개장하면 주변의 포항우나 솔밭과 어우러져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3년 만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장과 더불어서 긴 세월 동안에 침체되어 온 지역 상권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주민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지로 보이는 것처럼 해수욕장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의 거리가 워낙 가까운 만큼 수질과 대기 환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사흘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말 추워도 너무 춥다 싶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마치 한겨울 같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모레 금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20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은 어제부터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사흘 동안 40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진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3도에서 5도로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내일까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와 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주춤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다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입니다. 면역력 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국도변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7번 국도 인근 전봇대에서 펑소리가 난 뒤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